열공 벨스 열공의 강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19년도 1회차 초절검정고시 영어 기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네, 본 강의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니까 꼭 좀 부탁드립니다. 네, 2019년도 1회차 문제 보겠습니다. 네모와 세모에 들어갈 알파벳으로 알맞은 게 뭐냐 그랬어요. 자, 보시면 첫 번째는 캔디, 그렇죠? A가 들어갔어요. 캔디 사탕이잖아요. 두 번째는 bag입니다. 아, 가방 A가 들어갔고, 세 번째는 hand, 첫 번째 스펠링으로 H가 들어가지요. 네 번째는 hat, 모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부터 이제 본문 내용 보시면 candy, bag, hand, hat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글자에는 가운데 A가 들어가고 두 번째는 첫 스펠링에 H가 들어갑니다. 정답 1번 되겠습니다. 됐죠? 이어서 2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2번 빈칸에 들어갈 알파벳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이네요. 스펠링 물어보는 문제가 2019년도에 좀 두 문제나 나왔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칠판 보시면 book, 책이죠? B예요. book. 두 번째로 새, bird, B죠? IR은 을 소리납니다. bird. 세 번째는 cup, C가 나와있죠? cup. 네 번째는 bed, 침대입니다. B. 그러니까 다시 본문 보시면 book, bird, cup, bed 해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됐죠? 자, 3번 문제요. 그림에 나와 있지 않은 게 뭐냐 그랬어요. 그림에 보시면, 그림 보시면 pencil, ruler, eraser, notebook 그랬죠? 칠판 보겠습니다. pencil 연필이고요. eraser 지우개, ruler 자, 노트북 공책인데 시험지 볼게요. 얘는 pencil, 얘는 eraser, 얘는 ruler입니다. 그러니까 pencil 이렇게 연결되고 eraser 이렇게 연결되고 얘는요 ruler이니까 이렇게 연결되죠. 그런데 노트북 공책은 없습니다. 됐죠? 이어서 4번 문제 살펴볼게요. 다음 대화에서 B의 대답으로 알맞지 않은 게 뭐냐 그랬어요. 칠판 보시고 할게요. 칠판 short, short 짧은, 짧은 windy 날씨죠. 바람 부는 날씨인 windy, cloudy 흐린 날씨죠. 안 좋아요. 흐린 날씨니까 snow, snowing 눈이 오는, 눈이 내리고 있는 중인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 살펴볼게요. How is the weather? 글쎄요. 어떻니? 날씨는 weather 날씨입니다. 날씨에 관해서 물어봅니다. 날씨에 관해서 물어보는데 it is windy 바람이 불어요. it is cloudy 흐려요. it is snowing 눈이 내리고 있어요. 다 괜찮아요. 날씨와 관련된 말이니까. 그런데 it is short 그것은 짧아요. 이건 말이 안 맞습니다. 날씨와 관련된 말이 아니라는 거죠.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됐죠? 이어서 5번 문제 보겠습니다. B가 하게 될 행동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그랬네요. 자, 본문 살펴보면 A가 stand up please. okay 그랬어요. 칠판 보시겠습니다. stand up 이라는 말은 up 위로, down 아래로 라는 말에서 stand up 하면 위로 서 있어라 그래서 일어서세요 라는 말이 되고요. sit down은 아래로 앉아 있는 상태가 되세요. 그래서 앉아라가 됩니다. 앉다, 일어서다가 됩니다. stand 그 자체는 서 있답니다. sit, 앉다 아니에요. 앉아 있답니다. up, down이 있어서 뜻이 달라지는 거예요. stand up, 일어서다, sit down, 앉다. 그러면 open the door 뭐예요? 문을 열다, close the book은 책을 닫다, 책을 덮다가 되겠습니다. 본문 보실게요. stand up, please, 일어서세요, 부디. okay, 좋아요 했으니까 B가 할 행동은 stand up 하는 행동이겠죠? 그러니까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6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이 뭐냐? 네, 전치사, which를 나타내는 전치사 문제입니다. in, 칠판 보실게요. in, 안에, 그죠? on, 위에, under, 아래에, behind, 뭔가의 뒤에, 그죠? in, 아니, in, 뭔가 안에, on, 위에, under, 아래에, behind, 뭔가의 뒤쪽에, 이런 표현됩니다. 자, 그림 보시면, cap, 있죠, cap. 이 cap이 desk, 예, desk인데, desk 아래에 있죠? 자, 본문 살펴볼게요. Where is my cap? 어디에 있니? 나의 모자는.
It's, it is 해주는 말이에요. 그것은 있다. 책상 어디에? 아래에 있죠. Under the desk.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됐나요? 예. 7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그랬네요. 독해를 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 개는 일치하고 하나만 일치하지 않아요. 비교적 수월합니다. 자, 본문 보시기 전에 7번 먼저 보고 가실게요. 스키는 스키라는 명사도 있지만 can 조동사와 함께 쓰여서 동사로서 can 스키, 스키 탈수 있다라는 뜻이 되고요. How about you는 너는 어때? 라는 표현입니다. 같은 표현으로 What about you가 있습니다. 너는 어때? 이런 표현. 자, 그 다음에 can 스키의 부정문, 즉 조동사 can의 부정은 can't를 써서 스키 탈수 없어요라는 표현은 can't ski가 되겠고요. 반면에 스케이트 탈수 있어요는 can skate가 되겠죠. can skate. 스케이트를 탈수 있다라는 표현. 그 다음에 문장의 뒷부분에 점 찍고 to가 나오면 또한 역시 뭐뭐도라는 뜻이 됩니다. 자, 본문 살펴보겠습니다. A와 B가 대화를 합니다. Can you ski? 당신은 스키 탈수 있나요? Yes, I can. 스키가 생략됐죠? 네, 나는 스키 탈수 있어요. How about you? 너는 어땠는데? A가 대답합니다. I can't ski. I can't ski. 나는 스키를 탈수 없어. But, 하지만 I can skate. 나는 스케이트는 탈수 있어. B가 말합니다. Really? 정말? I can skate too. 나도 역시 스케이트를 탈수 있어. 자, 내용이 왔다 갔다 헷갈리죠? 하나씩 보셔야 돼요. 1번. A는 스케일을 탈수 있다? 아, 볼게요. A가 스케일을 탈수 있는지. 여기네. A가. I can't ski. 스키 탈수 없대요. 예, 틀렸네요. 그죠? 자, 2번. B는 스키를 탈수 있다? B 볼게요. 스키 탈수 있는지 A가 물어보죠. Can you ski? Yes, I can. 예. B는 스키를 탈수 있습니다. 3번. A는 스케이트 탈수 있다? 여기 있죠? I can't ski, but I can skate. 자, A 스케이트 탈수 있고요. 4번. B는 스케이트 탈수 있다? B가 말하죠. A가 I can skate 하니까 really? I can skate too. 해서 B는 스케이트 탈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A는 스키를 탈수 있다가 틀린 겁니다. 탈수 없죠. 됐죠? 8번 보겠습니다. 그림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그랬죠? 이런 그림 잘 나오죠? 8시 30분, 8:30잖아요? 무슨 무슨 학교에 지금 가는 겁니다. 자, 표현 한번 보겠습니다. Get up, 일어나다. Get up, go to bed, 잠자리에 들다. 이런 표현 있죠? 코 고르는 거죠? Go to bed, 잠자리에 들다. 그리고 have breakfast, have breakfast, 아침밥을 먹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다음 wash my face, 씻다. 나의 얼굴을 세수한다가 됩니다. 자, 그러면 비교적 쉬운 문제인데요. 8시 30분이라는 표현 보셔야 됩니다. 8시 30분. 어디 보겠습니다. At 8 o'clock 정각이라는 표현이죠. 8시 정각에 틀렸고요. 두 번째, at 8:30. 8:30, 8시 30분에, 아, 예, 일단 되고요. 세 번째, at 8:30, 8시 30분에, 아하, 얘도 되고요. 4번, at 8 o'clock, 8시 정각에, 얘는 일단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과 3번 중에 있는데, 학교를 가는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I go to school. 나는 학교에 갑니다. 8시 30분에.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요. 시간과 관련된 표현들 그동안 쭉 2013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됐죠? 자, 이어서 9번 문제 살펴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 시험 문제는 의문사를, 내용에 적합한 의문사를 잘 찾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본문 시험 문제를 풀기 전에 칠판 좀 보고 넘어갈게요. 의문사 how는 어떤, 어떻게 그런 말이고요. Who는 누구, 누가, 누구를에 해당되는 말이며, Why는 이유를 물어보는 왜 이런 표현이고요. Whose 정말 잘 나오죠. 소유격입니다. Who의 소유격, 이 녀석의 소유격, 누구의까지 되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본문 보시겠습니다. Blank ball is this? 주어는 얘니까 이것은 공입니까? 이 표현에 들어갈 말 이것은 공입니까? 얘 없어도 Ball is this? 이것은 공인가요? 예. 그렇죠? 네. How 넣어볼게요.
어떻게 공인가요? 안 맞고요. Who, ball, 누구 공? 말 되려고 합니까? 예. Why, ball, 왜 이것은 공인가요? 말될 것도 같네. Whose ball is this? 예, 누구의 공인가요? 이것은. 자, 이것은 이제 물어볼 때 정답을 보고 빈칸에 들어갈 의문사를 고르는데요. It's not mine, it's Sora's.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라의 것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소유의 관계를 물어보는 말이 여기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의문사 whose를 써줘야만이 정확한 얼개가 맞겠습니다. Whose ball is this? 누구의 공인가요? 이것은 It's not mine.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It's Sora's. 그것은 소라의 것입니다. 구분이 살짝 어렵지만 기출 문제를 통해서 소유격 whose의 용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래서 10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자기소개에서 알수 있는 게 뭐냐 그랬어요. 자기소개합니다. 자, 그런데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이거 계속 나오는 겁니다. 칠판 보실게요. am from 이런 표현 나죠? 이건 비동사니까요. is, are 다쓸수 있습니다. am from은 어디 어디 출신이다 라는 뜻입니다. 출신이다. 어디 어디에서 왔다. 그리고 age, address, grade 잘 보세요. age, address, grade 얘가 나이, 그다음에 address 주소, 그다음에 grade 학년이라는 뜻이 되겠는데 학년 표시는 first, second, third, fourth, fifth grade 붙이면 학년이 됩니다. first grade, second grade, third grade, fourth grade, fifth grade 이게 학년이에요. 좀 본문 내용 살펴볼게요. My name is Simon 했어요. 이름 나왔네요. 이름 여기 나와 있죠? 두 번째, I'm from Canada. 나는 캐나다 출신이에요. 출신지? 없네요. 그다음에 I can play the violin. 나는 바이올린을 연주할 수 있어. 뭔가 잘할 수 있는 특기? 예, 그다음에 I like pizza. 나는 피자를 좋아해요. 좋아하는 음식 등이 있는데 여기서 나이 안 나와 있고 주소 안 나와 있고 학년도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 것, 알수 있는 것은 1, 2, 3, 4번 중에 이름 하나. 이 친구의 이름은 사이먼. 이거 하나 나와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여기서 1부의 마지막 11번 문제인데요. 이거 이제는 다풀수 있죠? 순서대로 배열할 때 A와 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March. 긴 겨울이 끝나고 마치 놀기 좋은 계절 3월입니다. 그죠? 예. 네. June. 1년의 절반을 딱 나누니까 줄어버리죠? 절반만. June, 6월이에요. 자, 칠판 보실게요. 3, 4, 5, 6, 7월을 영어로 March, April, May, June, July 이렇게 합니다. 최소한 나올 때마다 공부를 해주세요. 자, March 3월 다음에 4월, 4월 다음에 5월, 5월 다음에 6월이니까 4월은 4자처럼 생긴 April 이게 있고요. 5월달은 마, 그렇습니까? 마, 항상 대문자로 쓰고요. 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January, February는 뭐예요? January, 1월, February, 2월, July 몇 월? 7월, 줄, 나덥죠? August, 8월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는 꼭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아시죠? 네, 지금까지 2019년도 1차 최종검정고시 문제 1부, 1번부터 11번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이제 저는 2부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열공하세요. 열공!